안녕하세요. 까망입니다. 오늘은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다이어트 오트밀 케이크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버터, 계란, 밀가루, 글루텐프리, 비건 레시피입니다. 오늘은 산딸기와 블루베리 두 가지 맛으로 만들어 볼게요. 냉동실에 얼려두었다가 해동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저는 케이크 두 판을 한 번에 만들 거예요. 자막 재료는 보시기 편하게 한 개 분량으로 작성할 테니 참고해주세요. 오늘은 믹싱볼 없이 푸드 프로세서 하나만 있으면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